네, 오늘은 저기 네이버 실검 이야기부터 먼저 해볼까 싶은데요. 내용은 이제 네이버 실검 부정선거만 막았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먼저 네이버 실검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실검은 이제 네이버를 시작을 하면요,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네이버 실검이라는 게 뭐냐? 네이버에다가 이제 검색을 할때 여기 창에다가 상단에 있는 이 창에다가 이제 뭘 입력을 하잖아요. 단어를 이제 입력을 하게 되는데 그 단어를 많이 입력할 경우가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막 어떤 특정한 이슈가 있을 때 사람들이 특정 단어를 많이 입력하게 되는데 그 많이 입력한 순서대로 이제 정렬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급상승 검색어 순위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이 더 많이 관심이 있으니까 이걸 이제 1위로 올라가겠죠? 1위, 2위 이렇게 순위권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 올라간 내용들은 다른 내용보다 사람들이 좀더 자주 보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내용들이 많이 있어도 이게 순위권에 올라가면 이거 사람들이 요즘 많이 보고 있네, 관심들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이렇게 순위에 올라가는 게좀 이제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그 일단은 6.17 그 부동산 관련한 소급 적용 세금을 소급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 불만이 있는 분들이 이제 계속 실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이런 잘못된 악법에 대해서 좀 어필을 하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걸 하고 계신데요. 근데 오늘은 실금창이 안 뜯다고 막 이렇게 아, 많은 네네. 분들이 예, 그걸 이제 좀 이제 설명을 드릴 하시려고. 건데. 네. 예, 그래서 사실 이때까지 검색을 많이 해 오셨습니다. 3040 문재인은 속았다라는 내용은 저게 왜안 뜨죠? 2위? 네네. 네이버 아, 실금에. 잠시만요. 이게 지금 네, 네, 이제 된것 같습니다. 네, 3040 문재인에 속았다라는 내용으로 7월 17일 날 이제 실검을 했는데 이 2시간 동안 열심히 이제 스마트폰 가지고 입력을 하시는 거죠. 이제 여기에서 이제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물론이고 가족이나 주변 친척들끼리 이제 아는 사람들끼리 열심히 똑같은 단어를 이제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위에 올랐습니다. 2위에 이제 올랐거든요. 2위도 오른 것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높은 순위거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꾸준히 이제 됐습니다. 진행이 돼서 총선 소급 민주당 아웃이라는 내용으로 이거는 이제 7월 18일에 됐고 이건 3위에 올랐습니다. 예, 3위도 이제 꽤 올랐고 이제 이런 걸 이게 뭐지? 총선 소급 민주당 아웃이 뭐지? 이렇게 눌러보면은 이제 그6.17 부정 그 뭐지 그 부동산 관련 내용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홍보 이런 식으로 계속 활용해 왔던 거거든요. 근데 몇 가지만 더 보면은 문재인 내려와라는 내용으로 이건 1위 올라갔습니다. 예, 1위. 네, 1위 올라갔고 또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금 폭탄 문재인 탄핵 이것도 1위 올라갔습니다. 예. 네, 이 7월 22일 건데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문재인 나와 을지로 이것도 1위에 올라갔고요. 7월 25일. 그래서 이제 을지로 입구역에서 이번엔 또 촛불 집회를 했거든요. 촛불 집회가 이제 좌성향의 어떤 그 운동 단체만의 이제 특권이 아니고 누구나 촛불은 들수 있는 거기 때문에 촛불 들고 나와서 상당히 좀 이제 충격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실검 운동을 또 했습니다. 실검 운동을 했는데 뭐 했냐면요. 4.15 부정선거였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실검 순위에 좀 올라왔고 최근에는 계속 1위로 이제 랭크가 됐었는데 오늘은 실검이 이게 등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당황해가지고 한 20분인가 30분 정도 있다가 또 메시지가 바뀌더라고요. 바로 민주당과 176의 표 도둑들이라는 내용으로 검색어를 바꿨거든요. 근데 이것도 순위권은커녕 20위에도 안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부정선거에 관련, 이게 그 문재인 탄핵, 이런 거 있잖아요. 문재인 탄핵 같은 것도 순위가 올라가는데,
4.15 부정선거만. 이상하게 4.15 부정선거만은 문재인 탄핵보다 4.15 부정선거가 더 이제 본인들은 숨겨야 될 그런 것인지, 이상하게 이제 예전부터 그런 얘기는 있었거든요. 실검 이걸 조작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있었는데, 오늘 이걸 또 똑똑하게 목격을 하면서 정말 이제 황당하더라고요. 이걸 저도 못 올라가게 막 오늘 했는데 등록이 안 돼가지고. 근데 오늘 저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등록이 안 된다고 이렇게 댓글 남기셨네요. 네. 오늘 그 지금 실시간 20시 19분에 그 전체 그 이게 실시간 그 급상승 검색어 보면 1번이 대전이고 2번이 황운하고 3번이 김대지고 4번이 뭐 세비재, 5번이 한백산, 6번이 대전 침수, 7번 마름골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런 검색어에 보면 정치적인 건 싹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가령 이제 그 서울중앙지검의 파운딩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아, 사람들이 많이 이제 뉴스나 이런 것들을 검색해보고 무슨 일인가 쳐다볼 텐데 아예 사라진 거죠. 사라진. 검색어 실시간 순위가 조작되고 있다. 이렇게 통제되고 있다. 그러니까 디지털 이게 그 독재 사회죠. 디지털 독재. 뭐 디지털 전체주의 이런 사회를 가지고 있고 지금 이런 그 일개 기업이 일개 기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기업이 국민의 헌법적 권리인 알 권리를 이렇게 그 차단을 한다, 통제한다. 정말 이건 그 아주 무리한 짓이고요. 이런 기업은 그 반헌법적 기업은 나중에 예전에 그 이 나라를 팔아먹은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친일을 하면서 그런 기업들, 그런 기업들만 못지않게 이 자들은 그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박탈하고 알 권리를 차단한 그 반헌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이 단호하게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기업을 아예 그냥 뭐 강제로 환수를 하더라도 그냥 이런 부분은 아주 그 범죄 중에서 아주 그 엄청난 범죄거든요. 이런 범죄를 아주 쉽게 아주 강하게 할 수 있다. 진짜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